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 코딩, 코딩 야학의 이고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죠? 아마 우리 교실에 참여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다양한 현재의 상태가 있으실 겁니다. 완주하신 분도 계시고, 완주를 앞두고 계신 분, 시작만 하신 분, 또는 아직 시작은 못하고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상태가 있으실 건데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정보기술의 세계는 무한히 넓기 때문에 이 완주라는 것은 그냥 가상의 것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시작이고, 또 여러분이 코딩, 또 정보기술에 대해서 뭔가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셨다면, 저는 그 지점이 가장 혁명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뒤로 갈수록, 우리 수업의 완주에 다가갈수록, 예, 덜 혁명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이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마음을 좀 편안히 가지시고 또 우리 코딩 야학 이제 7월 17일에 2기를 또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직 완주 못하셨다면 또는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그때 다시 하시면 되시죠. 예, 마음을 무겁게 가지면 결국 우리는 2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편안하게 예,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랑 이제 마지막 6월 30일에 우리 코딩 야학 라이브 방송 마지막 방송을 할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제 작업실에 그 우리 코딩 야학에 참여하셨던 이 분들, 졸업자분들, 또 구글 분들 이렇게 모셔놓고 같이 이제 방송을 진행할 건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점, 또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찾은 좋은 팁, 또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 공부에 참여하시는 건지, 또는 어떤 절망감이 여러분을 이걸 하도록 예, 이끌었는지, 예, 그러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 사연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한 사연 순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연은 어디로 보내시면 되냐면, 자, 여기 있는 코드 라이브 GA Discuss Our Story 라고 하는 주소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댓글을 달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예, 그 페이지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고요. 댓글로 사연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박형용 님처럼 이렇게 사연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끝나는 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생활 코딩에서 제가 갖고 있는 여러 책들이랑 그리고 구글에서 예, 가지고 있는 기념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는데 선물의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좋은 사연을 주신 분들. 그래서 좋은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건데요. 기준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사연 밑에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표시를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요거를 사용해서 그 추천을 많이 받으신 분들 순으로 저희가 읽어드릴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읽어드린 분들 또 추천을 많이 받으신 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려고요. 근데 어떻게 보내드릴까를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박형영님께서는 우리 라이브 방송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미 참여를 하셨는데 이렇게 사연을 쭉 적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예. 이거는 암호화된 정보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보내주시면 이 내용은 이 세상에서 저만 볼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만 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신뢰한다면 예. 여러분이 선물을 받을 주소, 그리고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주소,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예, 요 정도 정보, 배송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암호화해서 사연 밑에다가 추가해 주시면 그러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밑에다가 추가를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물은 못 드리지만 당연히
좋은 사연이라면 저희가 읽어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우리 코딩야학답게 예, 이 본문에다 포함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사연을 좀 적어주셔요. 예, 사연을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원리는 모르셔도 일단 괜찮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공개키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이 일단 필요합니다. 자, 클릭해볼까요? 그럼 여기 있는 요 값을 카피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암호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저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제가 만든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공개키라고 말씀드렸던 저 값을 여기다 입력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할 텍스트에다가 여기 있는 요걸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름 egoing 예를 들면 전화번호 제 진짜 전화번호 아닙니다. 010-0000-0000 그리고 주소 서울시 서울로 서울 아파트 뭐 이렇게 정확하게 주소를 적어주시고 이메일 뭐 egoing@gmail.com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제 진짜 이메일 주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뭐 이렇게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서브밋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라고 되어 있는 값이 보이죠? 저 값 안에는 여러분의 이 비밀 정보가, 개인 정보가 이 안에 들어있지만 저 정보 안에 들어있는 원래의 값, 즉 원래의 이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말해서 신뢰가 된다면 그러면 이 정보를 카피하셔서 여러분의 그 사연 밑에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egoing으로서 댓글 달기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개인정보를 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그 사연들 중에 이 자신의 개인정보, 배송지 정보를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고 잘 안되시면 그냥 사연만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30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